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 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이제 교과서로 바뀌고요. 그리고 수능도 이제 곧 개편안이 아마 8월 말에 완전히 정해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고2 학생들이나 고3 학생들 호이! 여러분들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 우리 고3 학생들이 올해 수능 보고 대학 다 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 현재 고2 학생들, 그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보는 교과서로 내년에 딱 한번 수능 봐가지고 대학 갈 거죠. 자, 고2, 고3 학생들 허이 물러나시고, 자, 현재 이제 고1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3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된 지구학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정된 수능 개편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개정 지구학에서 어떤 게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각원을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가 유리한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지각원,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아 이거는 이제 현재 고1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이후에 수능 보는 학생들, 현재 우리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각은 역시 누구? 노바지각, 난 엄영대. 자, 선생님 이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도대체 지구가 바뀌는 건 없는데 왜 지구가 왜 바뀌는데 지구가 뭐가 바뀌어요? 교과서 바뀐다고 갑자기 지구가 금성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존 지구학 내용을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개정된 지구학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위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올해 고3인 학생들은 이제 올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로 대학을 갈 거고요. 그리고 올해 고2 학생들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현재 고1 학생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장 이제 내신이 시작되겠지. 2학년 내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개정된 지구학원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고3이 됐을 때도 개정된 지구학원 교과서로 수능을 준비하겠지. 당연히 여러분들 지구학원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선택해 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개정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수능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고1 학생들은 개정된 지구학원 교과서로 공부를 하긴 하되 현재하고 똑같은 수능 체제 하에서 과학탐구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당연히 지구학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수능 개편은 수능 제도는 일단 둘째 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개정된 교과서를 공부하게 된다는 거, 고1 학생들은. 근데 현재 우리 중3인 학생들, 아직 중딩 우리 중3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개정된 교과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아직 선생님이 이 캐스트를 찍고 있을 때는 아직은 수능 개편안이 완전히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개편된 수능 안으로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탐구 선택 과목에 뭐 개수라든가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쌤이 따로 소개 동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3인 학생들은 공부는 이제 개정 교과서로 당연히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수능도 대학 입시도 개편된 수능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현재 고1 학생들이 2021학년도 수능, 그다음에 현재 중3 학생들이 2022학년도 수능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개요는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지구학원의 내용이 뭐가 바뀌는지 기존 지구학원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기존 지구학원은요, 현재 대단원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단원명도 봐봐. 소중한 지구. 아, 우리 지구가 소중하지. 2단원 생동하는 지구. 지구가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나 봐. 지구의 뭔가 변동을 다루는 거고. 세 번째, 위기의 지구. 아, 뭔가 지구에 뭔가 환경 문제 생기고 뭔가 기후 변화 생기면은 좀 위기에 빠질 것 같잖아. 그리고 네 번째, 다가오는 우주. 우주가 다가오나? 우리가 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다가오는 우주. 단원명만 봐도 상당히 지구과학스럽지 않게 돼 있어요, 사실은. 소중한 지구, 생동하는 지구, 위기의 지구, 다가오는 우주. 뭔가 좀 과학스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개정된 지구학의 단원명을 보면은 고체 지구. 지구의 단단한 문이구나. 대기의 해양, 대기, 날씨하고 해양, 바다구나. 천체, 아주 단순해, 천체. 정말 마음에 들어, 저는. 지구학은 이래야지. 그리고 잘 보세요. 대단원 몇 개예요? 네 개죠. 대단원이 몇 개가 됐어? 세 개가 됐어. 세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내용들이 조금 줄었어요. 내용들이 줄고 그리고 기존의 직과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깔끔하게 공부가 딱딱 떨어지도록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직과학이 사실 이런 직과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체지구는 우리 지구의 단단한 표면, 그리고 대기하고 해양에서는 날씨하고 그 다음에 해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순환들을 배우게 되는데, 대기하고 해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 증발하잖아. 그럼 대기 중에 수증기, 비가 내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잖아.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천체, 이 천체에 좀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이 개정지구학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래서 현재 개정 지구학원의 특징을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 전에 기존 지구학원은요,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면서도 이런 것들은 니들이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런 내용들이 꽤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된 지구학에서는 단순한 암기는 조금 많이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좀 외우기 싫어하는 학생들 이제 지구학원을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과학탐구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지과학원이 여러분들 위한 가장 최상의 선택이 될 거야. 알겠어요? 일단 암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문이과 공통으로 암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암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점수를 잘 맞으려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지 시험을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외우기만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존 지과학원에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 아래에서 일어나는 원리하고 현상을 이해만 하면은요, 바로바로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성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체 내용이 큰 변화가 있는데, 천체는 기존에서 통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는 선생님이 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고체 지구 단원 보면은, 자, 선생님이 되지도 않은 영어를 좀 썼는데, Earth, 자, 지구가 있어요. 단단한. 이 솔리드, 단단한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지구 표면에 땅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나 고1 과정에서도 다 배우게 될 건데, 판구조론, 대륙이동설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는 크게 지구의 현재하고 과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의 현재하고 과거. 그래서 현재 지구 표면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판의 운동 개념으로 설명을 해. 이건 지구의 현재야. 지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동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땅에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도 이제 차근차근 암석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지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층에는 과거의 지구의 역사가 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층을 해석해가지고 지구의 과거,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면 꽤 재밌어요. 과거에 어떤 화석들이 있고 과거의 지구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이게 좀 약간 암기가 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암기가 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지구의 현재하고 과거를 일단 고체지구에서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단원이 대기하고 해양이라고 돼 있어. 대기하고 해양. 그래서 이걸 묶어놨는데,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있잖아. 대기층. 근데 대기도 그렇게 복잡하게 내용이 안 돼 있고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 대기에서 일어나는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일기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날씨의 변화를 해석하는 거 하나, 그리고 태풍과 같은 열대저기야. 선생님이 캐스트 찍고 있는 게 지금 8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왔어요. 올해 엄청 더운데 좀 하나 왔으면 좋겠어. 태풍은 피해가 크겠지만은, 근데 이런 태풍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로 이동을 해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태풍이나 혹은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천둥번개 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상현상들을 우리가 악기상이라고 하는데, 대개 날씨, 태풍, 악기상이 대기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Atmosphere, 대기. Atmosphere. 선생님 발음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Atmosphere. 그리고 날씨하고 관련된 거, weather. 이런 관련들이 대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으로 들어갑시다. Ocean. 해양에서는 주로 이제 해수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지구학2에 있던 내용들이 살짝 지구학1으로 내려온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것들 말고 쉬운 것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안 배웠던 해수의 성질, 바닷물 마시면 짜죠, 그리고 바닷물 만지면 얼마나 뜨거운지, 바닷물의 밀도,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 그런 것도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배울 건데, 여러분도 중학교 과정에서도 뭐 수온이라든가 염분이라든가 이런 거 배웠잖아. 그거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거의 그냥 지과학원에 조금 약간 심화로 들어가 있을 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해류의 순환과 관련돼 가지고 표층에서 일어나는 해류의 순환만 지금까지 다뤘다라고 하면은, 물이 무거워지면 좀 가라앉을 거 아니야. 이런 심층 순환 같은 것들도 조금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닷물이 증발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로 가 가지고 거기서 또 날씨 변화 일으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엘니뇨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엘니뇨와 같은 것들은 대기하고 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상기후거든. 그러니까 이런 대기하고 해양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기후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기하고 해양에서 배우게 될 텐데 어떤 내용 보더라도 그렇게 어때?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내용이야.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 단어명 마음에 든다. 천체, 천체, 천체. 이 천체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드디어 우리 지구과학이 사고의 영역을 엄청나게 넓혔어요. 자,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중에서 우리 지구학만한 스케일을 가진 과목이 없죠. 그죠? 아, 우리 지구는 우주의 생성부터 끝까지를 다루는 건데 현재 공간 범위도 우주를 다 다루는데. 근데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지구학은요, 그냥 좁은 지구 안에, 그리고 우리 지구가 태양주를 돌잖아. 태양계 안만 다뤘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서는요,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에서 관측을 하려면은 하늘에 보이는 천체들의 뭐 위치를 나타내는 뭐 적도 좌표계니 지평 좌표계니 좌표계였는데 아우 좌표계 이거 정말 짜증나거든. 근데 아웃! 물론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지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태양 돌잖아. 태양 관측해야 되는데 태양 아웃! 우리 지구주에 달 도는데 달 아웃!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관측을 해야 되는데 행성 아웃! 그리고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계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 태양계 아웃!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나서요. 이제는 우리 태양계 중심으로 그냥 좁게 보지 말자. 좀 넓게 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스타일, 별을 보자. 가까운 별도 있고 멀리 떨어진 별도 있고 밝은 별도 있고 어두운 별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이 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별의 성질, 별의 물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별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갤럭시, 은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은하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별들이 모여 있으면서 별들도 생겨나서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별의 종류와 별의 진화를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은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은하들이 모여서 우리 전체 우주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빅뱅,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고 그 우주가 유니버스 현재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미래까지 그래서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진진하고요. 그냥 단순히 좌표계 막 이런 거 막 그 천구 그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내용적으로도 쉽고 훨씬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정된 지구학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쌤이 개정된 지구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 기존에 있던 지구학보다 훨씬 더 funny! 재밌어진 게 확실해요.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fundamental! 단순암기를 지향하고 원리하고 이해를 통해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면은 여러분들 문과학생들이든 이과학생들이든 정말 쉽게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여러분들 내용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몸에 스며들 겁니다. 물론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future,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 지구하고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것도 있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공부해서 대학을 잘 가자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재미있고 기초만 잘 닫아주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면은 여러분들의 미래,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대학, 좀 멀게는 여러분들의 더 큰 미래를 지구학, 개정지구학원이 너무 좀 크게 갔나? 그래도 개정지구학원이 분명히 보장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를 접해보거나 내용을 접해보는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은 이미 이제 개정지구학원과 관련된 교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위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 지구과학을 먼저 같이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학원을 선택한 학생들 일단 현재 고1 학생들은 내신 지구학으로 일단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올 겨울부터 진행되는 개정지구학원 내신 강의부터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봐요. 안녕.